본 콘텐츠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5대 궁궐 어드벤처 3. 훈민정음의 반포를 도와라. 잠깐, 뭐 필요한 거 없느냐? 이거 휴, 찾았다. 아, 이게 무슨 짓이에요? 한글이, 아니, 훈민정음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자인지 알기나 해요. 한글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요. 뭐? 세상의 우수한 문자는 한자뿐이다. 뭐라고요? 중국의 뛰어난 사상과 학문을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아니면 무엇으로 배울 수 있단 말이냐? 뛰어난 사상과 학문을 배운들 그것으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? 전하!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나라의 법은커녕 자기 집 문서도 제대로 읽지 못해 집을 잃고 땅을 잃는 일이 부지기수다.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알려도 백성들이 모르면 무슨 소용이겠느냐?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. 죽을 죄를 지었으면 공을 세워 그 죄를 씻도록 하여라. 예? 예, 전하. 고맙구나. 세종대왕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. 근데 어디 아프신가? 전하께선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혼자 언어를 연구하며 훈민정음을 만드셨지. 연구에 몰두하시느라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훈민정음을 반포할 즈음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다는구나. 정말? 세종대왕님! 아까 무겁다고 툴툴거리지 말걸. 자, 어서 첫 번째 미션의 성공을 지켜봐야지. 훈민정음이 반포된 그곳, 경복궁 근정전으로!